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엄청 무겁기도 합니다. 안산 단원을 시민께서 선택해준 이 결정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낫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. 아마 안산 단원들의 승리는 통합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안산 단원들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, 새로운 정치 해야 된다,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인 저를 여기 계신 최영덕 중장님, 그리고 또 윤기종 대표님, 구자연 의원님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밤낮으로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. 가르쳐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전화해주시고 사람 만나는 자리 불러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은 정말 이 안산 단원들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기지 못했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 사실 가슴 많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가슴 들으셨죠? 네,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통합의 의미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. 안산 단원들에서 새로운 정치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통합의 메시지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함께 승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뛰어주신 시도 의원님들, 또 국장님, 또 자원봉사자분들, 전국에서 오신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좌충우돌 위기도 많았습니다. 바로 직전까지 위기가 있었는데요. 그런 위기도 저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부족합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많이 가르쳐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선거를 치르면서 깨달았습니다. 제가 뭐 저만 그냥 선한 마음 원칙대로 간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,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. 경제, 민생 많이 어려운데요. 당장 내일부터 민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. 또 안산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분들 많은데요. 이 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너무나 정말 가슴 졸이면서 도와주시고 또 사실은 또 캠프에 오시는 게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딱 했는데 아마 피곤하셨을 거예요. 네. 그래도 이게 좀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 그 주희야 저희 선생님인데 앞으로도 힘내주세요. 저희 가족이 있어서 또 힘든 역경을 여기까지 이겨내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여러 지지자분들이 함께 있어서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. 소신과 원칙, 소신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계속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